잠깐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저 지금 방송 중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 강동원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동원입니다.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중거로운 평안하라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중거로운 평안하라고 해서 뭐 새로운 뭐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뭐 재밌는 사건이 많아요. 오늘은 그걸 한번 같이 봐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저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일단 레전드 바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직거래 살인마. 닉네임이 직거래 살인마. 직거래 원합니다. 연락주세요. 조용하고 사람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근데 위에 판매 완료. 판매 완료 아닙니다. 이 새끼는 뭐야. 이 새끼는 뭔데. 지가 마음대로 판매 완료 이주하고 있는 거야. 캠쉘 패딩 팔렸나요? 아니요. 새 제품 맞는지요? 사신 곳이 어디시죠? 새 제품입니다. 화성 향냄입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택이 제거된 건가요? S택 있습니다. 택 달려있나요? 제거된 상태인가요? 소유지가 원리 있으신가요? 택 있고 관리 없습니다. 택에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너한테는 안 팔아요 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래. 야, 근데 이게 뭐 중고 거래할 때 질문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좀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보지 마라 좀. 팔렸나요? 네, 누구세요? 이 새끼 뭐야? 똥이야? 이 새끼 똥이야 뭐야? 누구세요? 눈병상입니다. 맨 눈병? 눈을 담는 거? 아, 진짜 눈병. 일단 와주셔서 눈 비비고 제 눈 비비기가 제 손 비비고 하면 5,000원 드리고요. 걸리고 나면 10,000원 더 드릴게요. 뭐 학교 째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은 강제로 뭐 만들어가지고 뭐 핑계 대려고 그러는 건가? 회사 가기 싫어서 그런 건가? 직거래 사기 먹었어요. 만나서 거래하는데 그분이 파는 거였는데 제가 돈을 걷는데 물품 안 주고 도망치더라고요. 제가 달리기 속도가 느려서 못 쫓아갔어요. 직거래 사기는 살면서 처음 들어보네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직거래에서 사기를 칠 생각을 하지? 돈 생기면 보내드릴 테니 먼저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아, 근데 진짜 중고거래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런 일이 있대. 실제로 꽤 많대 이게. 뭔 소리예요? 올린 지 두 달도 넘은 것 같은데 글 지운 것 같은 연락처 어떻게 아셨는지. 네이버요. 오늘 보신 건가요? 글 없는데. 네, 왜 빨리 팔랐어요? 아무튼 팔렸습니다. 수고하세요. 하나 구해주세요. 왜 뗐어? 옵티머스 뷰2 팔렸나요? 아직 있어요. 넥서스 7 16GB 국내 정발품이랑 교환 가능하신가요? 돈으로 바꿔주세요. 아! 그런 좋은 수가. 아! 띵크 왜! 옵티머스 개 오랜만에 들어본다 진짜. 거기가 어디죠? 안양역에서 어떻게 나가요? 안양 1번가에서 9-3 8-1번 타고 충운부에서 내리시면 돼요. 몇 분 걸리던요? 충운문까지요. 안양에서요. 말을 약간 좀 그 말을 하는 게 약간 여러분들 말할 때 뒤에 끝나는 말 있지? 뭐뭐요? 이런 게 반복되면은 가동성이 떨어져요. 버스 타고 1번가에서 10분 거리입니다. 안양 CGV 건너편에서 타시면 되고요. 길 가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오고 계세요? 안 사요. 귀찮아요. 미친놈이에요 진짜. 와, 명치 개 때리고 싶겠다. 이렇게 말을 막 똑바로 못하는 애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했는데. 아, 그런 게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말을 좀 많이 해놔야 돼 진짜.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회생 기르기 위해서 가는 거 있어. 나 옛날에 알바하러 갈 때 이런 애들 있다니까. 저기요. 아, 네 손님, 뭐가 필요하신가요? 저 그 고기가. 아, 네, 고기. 네, 고기가 이게 두꺼워서. 그게 고기가, 예, 그 안 익어서. 아, 네네네. 그 계속 결론이 뭐였냐면은 불이 너무 약하다였어. 불이 약하다였는데 그거를 말을 못해가지고 내가. 그냥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해줬는데 그냥 안 사요 귀찮아 이러면 안 되지. 노트북 구매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중고나라에 동일한 노트북이 44만원 정도 팔리던데 냉고 가능하신가요? 그럼 그거 사세요. 그래.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이거는 떠보는 거 아니야? 42만원, 43만원에 팔 생각 없냐? 뭐 어디서 이제 네이버 다키로 본 거야? 따다단 따다단. 저는 이 펜 하나로 집을 구매하게 됐어요. 뭐 그런 거 보고 와서 감명 받았나 봐. 한 개 사시면 5천원 드리고요. 세 개 사시면 15,000원 드립니다. 8개 사시면 4만원 드릴게요. 아, 뭐야. 근데 맞는 말이네. 입금했습니다. 아까 보낸 주소로 보내주시고 송장번호 주세요.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요? 30만원인데 3만원 들어왔습니다. 공 하나 빠뜨리신 것 같은데? 일단 보내주세요. 그럼 한 달에 3만원씩 10번 보낼게요. 장난하냐? 누구 맘대로 무이자 할부 질이야? 누구 맘대로 무이자야? 3개월 무이자도 감지자 덩치인데. 야호. 김재원 2,000원에 팝니다. 허위 매물입니다. 허위 매물. 여러분들 쫓지 마세요. 허위 매물입니다. 안 사요는 뭐야? 2,000원인데. 16장에 바로 사요. 장난 안 합니다. 그 바지 입으면서 방귀도 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16장이에요. 키키 꺼져라. 지가 뭔데? 근데 방귀는 꼈나 보네? 방귀 안 꼈다가 안 하는 거 보니까. 스피자이크 팔렸나요? 안 팔렸죠. 그랬죠? 그랬죠? 참 안타깝죠? 왜 안 팔렸죠? 그건 나도 모르죠? 내가 샀죠?
하트만 고맙다. 싫다 싫다. 야 이건 미친놈. 구매자가 미친놈인데 이거는. 판매자는 약간 팔릴 생각에 살짝 이 새끼 뭐야 해도 귀엽게 잘 받아줬는데 씻죠 씻죠? 이걸 지가 캡처해서 올린 거야? 미친놈 아니야? 키보드 팔렸나요? 네. 왜죠? 뭐지? 뭐 왜라고 해야 되지 이거? 얘가 아인슈타인님을 존경하나봐. 우리 아인슈타인님이 그랬죠. 늘 궁금해하라고, 늘 와이를 외치고 다니라고, 늘 모든 거에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라고 했죠 우리 아인슈타인님이.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왜죠? 라고 했나봐 이제. 펜탁스 50.4 있나요? 판매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친절하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친절하시네. 오크밸리 심야 시즈권 팝니다. 두 장에 6만원. 택배비 후불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죄송하지만 거리가 가까우면 직거래 가능할까요? 지역은 목포이고 직거래 가능합니다. 제가 서울 사람이라 택배 거래해야겠네요. 계좌 불러주시면 바로 싸드릴게요. 아! 부산은행 6만원입니다. 등기받을 주소 불러주세요. 아 회사 주소 불러드릴게요. 띠띠띠띠띠띠 호텔. 제가 회사라 착불이 좀 그래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선물을 좀 부탁드립니다. 늦었지만 식사도 함께 하시라고 좀 더 보냈어요. 저는 이제 식사 중이라 밥은 잘 챙겨 드셔야 건강 지킵니다. 한국인은 밥신이잖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환불 받으실 계좌 좀 다시 불러주시겠어요? 네? 팔려나요? 아 아니요 사실은 먹자의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친절하셔서 도저히 못 그러겠네요. 처음부터 물건은 없었습니다. 힝! 그래도 밥은 사드셔요. 6만원만 돌려주세요. 땡땡 국민은행입니다. 양심 지켜서 감사합니다. 밥은 먹어서 바깥 택배비 물건비 총 75,000 보내드렸어요. 밥은 먹은 셈 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네요. 나도 앞으로 이래야겠다. 나도 이제 중국어를 할 때 안녕하세요.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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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학생인데 돈이 얼마 없는데 15,000원 해주시면 안 돼요? 거래할 거라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기요. 저는 백수인데요. 아, 너는 학생이지만 나는 백수라서 못 깎아준다. 안녕하세요. 찬바람을 예고하는 갈피가 촉촉히 내리네요. 이럴 때 감기 조심하세요. 장터에서 나이키에로 레몬 색상 맞습니다. 혹시 택배비 포함 60,000원 안 되시나요? 네, 안 돼요. 철벽 쩌네요. 단호박인 줄. 참 날씨가 좋죠. 이 좋은 곳에 여행하시는 님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이폰 30에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눈 옵니다. 좋은 날씨는 아니네요. 흰 눈이 펑펑 눈이 오는 곳, 그곳에서 아이폰 30에 주시는 님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이폰 30에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꿈팝니다. 상당히 재밌고 오묘한 꿈이었습니다. 혼자 생각하기 아까워 팔로 갑니다. 야, 나였으면 샀다. 야, 나였으면 유튜브 각이라서 샀다, 이거는. 아, 이거 진짜 나였으면 샀다. 궁금하다. 뭐하냐? 체포됐는데요? 그래서 내 돈은? 38입니다. 현재 리퍼가 상태입니다. 카메라 문제. 20에 파세요. 거래 안 하겠습니다. 왜요? 어째서죠? 가난한 학생한테 싸게 파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도 학생입니다. 부자니까 아이폰 쓰고 계신 거겠죠. 20에 안 파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뭐야 이 새끼. 뭐하는 놈이야 이거? 지가 뭔데 신고해? 전자담배랑 교환하실래요? 패드. 담배 안 핍니다. 이참에 피세요. 아! 띵크 왜! 옵티머스 G컷 직거래 원합니다. 점포까지 갈 테니 좀 더 깎아줄 수 있나요? 18만까지 해드릴게요. 상태 보시면 매우 만족하실 거예요. 불만스러우면 어쩔 건데요? 야 진짜 이거 진짜 친구 없을 말투다 진짜. 나 티야? 안키 모티 구매 간다니까? 아 빨리 대답 좀! 아 씨발 진짜! 아 1분밖에 안 지났는데. 야 1분밖에 안 지났다. 무슨 제품이세요? 멜로폰 판다면서요. 판매 완료. 야 근데 니 왜 반말이냐? 지도 반말했으면서. 참을성 좀 길러라. 정보처리 산업기사 팔렸나요? 아직 있어요. 한 달 뒤 쿠키런! 더 신나게 카톡 달리기 게임이 나왔어요. 함께 달래요. 런런! 안녕하세요. 10년 전 중고나라 괴보고 연락드립니다. 슈프림 프림즈 박스라고 티셔츠 흰발 팔렸나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얼마나 너무 원하는 거야 저거를. 그래서 혹시 안 팔렸나? 가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혹시 연락을 보냈나봐.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평화로운 중고나라 같이 봤습니다. 예 정말 대박이네요. 중고거래할 때 언제나 의심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적당히 의심하고 그리고 판매할 때도 적당히 잘 판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런 사람 안 만나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